스승의 날을 맞아 영등포 늘푸름학교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15일 제2평생학습센터에서 학교장인 조규령 구청장과 늘푸름학교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이 학교장과 강사에게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강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돈독한 사제관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규령 구청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잘하며 열심히 공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또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건강만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한편 영등포 늘푸름학교는 지역의 저학력 구민을 대상으로 수준별 3개반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칠 필요 없이 수료자들에게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증서를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학력 인증 학교입니다.